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육하원칙으로 살펴본다했습니다. 자, 청릉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자, 부따고사라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고사는 부따는 부처님이란 말이고요. 고사는 우리 음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래서 중국으로 옮기면 불음 이렇게 되면 되죠. 음악할 때 그 음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죠. 부다고사라는 이 분이 가진 위치는 상자부 불교에서 특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주석서를 이분이 전부 정착을 시켰습니다. 특히 사부니까야 주석서. 그죠? 그리고 청정도로는 사부니까야 주석서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걸 다 봤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청정도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논서입니다. 그런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를 지은 분도 이름 그 성함 자체가 불음입니다. 부따고사입니다. 그런데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남북방 어느 나라에도 그죠? 스님들 이름에 부따라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부따고사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존함 자체도 바로 불음, 부따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AD 425년경에 이때는 굽타 왕조 시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그들의 기본 교의를 완성해서 굽타 왕한테 제시해서 드러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든 소위 말해서 종교 사상 철학의 기본 교의가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상자부 불교도 이 부따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에 의해 가지고 상자부 불교의 교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도 북방에 우리 북방 아비담론 유식이잖아요. 유식의 그 대간 최친 스님, 그죠? 와수반도 스님도 바로 이 시대 스님입니다. 그죠? 와수반도 스님이 유식 20종, 30송,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북방 아비담마인, 아비담마 꽃이었던 구사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기본 교의가 확정되고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구타 왕조에서 있잖아요. 그 인도의 모든 그 종교, 철학 사상 각 여러 재파의 기본 교의를 그죠 확정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 즉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 마하위하라는 중국어로 클대자의 절사적으로 대사라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건 왜 대사가 중요하면은 중요한가 하면 그죠? 바로 우리 불교 상자부라는 말은 불교 종손 불교란 말인데 그죠? 우리나라 종손 많이 따지죠. 그죠? 저도 7대 종손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바로 그 불교의 적통,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바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통 불교를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의 핵심 성원에서 지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방법론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개정의 사막하면 모든 불교에서 일관되게 불교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불교하면 개정이죠. 제가 처음 왔어요. 초기 불교는 개정을 근본한테 이렇게 어떤 분이죠. 막 따로 들더라고요. 대승국에서 개정을 이야기해요. 이제 소승국에서 개정을 이야기하면 와, 나 미처 발작 되겠더라고요. 예? 너무 속된 말을 했네요. 제가 벌써 좀 속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초기 불교부터 개정회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따고사 스님도, 그죠? 부처님 원음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개정의 사막을 차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정에는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상자부 불교는 이 개정회를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그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라면, 그죠? 개정회를 칠청정으로 이해하는 체계, 이래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도 뭡니까?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사막도론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으면 이름을 사막도론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막도론을 하지 않고 청정도론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상자부 불교가 칠청정 체계를 중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다고서 쓰는 건 청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청정은 바로 열방과 동열하고 했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다 봤었는데요. 이미 청정도로는 제일 앞에 1장에 제일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어떻게? 자, 청정도로는 청정으로 불리는 열방에 이르는 열방은 도니까 열반은 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계정의 사막으로 체계화한 것인데 그 계정의 사막을 상장 불교의 핵심되는 방법론인 칠청정 체계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청정도로는 왜 설했습니까? 부다오선이 왜 설했습니까? 1번 자기 자랑치가기 위해서. 맞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죠? 왜는 뭡니까?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 열반을 그 열반은 여기서 청정은 열반과 동열했습니다. 그 청정도는 그 열반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는 도 도는 길이죠, 방법입니다죠. 그 방법을 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계정의 사막을 23장에 배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계학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정학을 지금 1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학은 다음에 나올 거니까 놔두고죠. 그러면 계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는 무엇이 개냐? 이라면요. 청정도로는 제일 앞에서 붙다고 선생님이 개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럼 청정도로는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우리가 율장에 대한 주석서도 아니고, 논장에 대한 주석서도 아니고, 경장. 경장은 뭡니까? 부처님 원음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원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장을 설명하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설명은 전부 기본으로군요. 부처님의 원음을 그 4분 니까에서 인용을 하고 여기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학도 경을 가져왔어요. 무엇이 개냐 하면 내가 좀 설명했죠. 첫째 의도가 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핵심 말하면 절제가 개다. 3번은 뭡니까? 마음 챙김이 개다. 4번은 뭡니까? 범하지 않음이 개다. 듣고 그 말 나도 하겠다 싶으죠. 그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건전한 상식이 토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게 개입니까? 처음에 뭡니까? 의도입니다. 우리 개를 지킨다는 거 의도 없이는 안 되죠? 그죠? 악을 짓지 않고, 그죠? 선을 행하려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제가 불자님들 개라면 살도 엉망불을 금하겠다는 그 의도,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죠? 두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죠? 그건 만부수로 돼가 있죠. 또 요 갖고 오신 분들 요거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이쪽에 보면 요 이쪽 제한테 그 지금 다 나와 있으면 제가 인용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만부수인데 만부수는 절제라 그랬죠, 그죠? 이미 그 청정 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우리 세 가지 절제죠. 그죠? 절제는 뭡니까? 정업, 정명. 우리 팔정도의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업, 정명을 절제랍니다. 개야말로 절제지요. 그죠? 몸으로 절제하고, 말로 절제하고, 우리 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절제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만 들어봐도 개가 절제하는 게 개지요. 방종하는 게 개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단속이 개입니다. 아, 마음 챙김이 개입니다. 여기는 마음 챙김으로 되어 있죠?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야, 단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단속은 또 우리 모든 주석서 문헌이나 경에서 이미 단속은 마음 챙김과 동염이다. 되죠?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단속은, 단속하면 뭐를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면 문단속입니다. 맞죠? 이게 또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단속하면 문단속, 문은 몇 개입니까? 여섯 개. 그죠? 그러면 문단속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문난속 냉장고. 문난속 냉장고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최진실. 왜? 그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했기 때문에. 됐죠? 냉장고 선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그 사람들 남편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 노래한테 기분 없이 좋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던데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속이고, 단속의 핵심.
문단속이고, 문단속은 마음을 챙겨서 문단속 하는 건데,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바로 단속이 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는 당연히 범하지 않는 거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목, 계율의 항목을 범하지 않는 것이 계입니다. 이때 보면 그 소리 나도 하기 때문에 싶으죠? 근데 우리가 옳은 이야기는 그죠? 딱 지극히 상식적으로, 제가 늘 그렇게 좀 포를 많이 치죠, 그죠? 그죠? 딱 옳은 이야기, 부처님 말씀 딱 듣고, 그죠? 특히 제가 막 이래죠? 달라처럼 들으면 뭡니까? 저거 에이씨, 그 나도 하기 때문에 싶으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 제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가 옳은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에이씨, 그, 니가 설명 안 해도 모르는데. 아이, 그건 나, 나도 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 이, 개를 정의하는 이 네 가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이거 막, 하도 포를 많이 치다가 이제, 그 정작 중요한 정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 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삼쪽에 보면은, 우리 그죠? 삼쪽 정품, 그, 이거 우리 그 페이지, 그 편집을 나눠드린 겁니다. 그죠? 그 3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정품 되어 있죠? 정품은, 그죠? 그, 이쪽 행동, 그런데 요약을 하면은, 정품은 이, 크게 요, 이, 네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뭡니까? 자, 삼매란 무엇인가? 이 정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매의 대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삼매는 뭡니까?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닮은 표상, 특히, 그렇게 해서, 예, 근접 삼매에 들고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삼매의 목적은 본 삼매입니다. 그죠? 자, 본 삼매는 무엇인가? 요 네 가지로 우리는 삼매는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삼매란 무엇입니까? 삼매를 원하는 거죠? 삼합이고. 자,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정자, 그죠? 이 정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삼매란 무엇인가? 그 프린트물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봅니다. 경에서는 찌따사 액가 까따로 했습니다. 액가, 아까, 따, 액가 까따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그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우리말로 마음의지요, 그죠? 마음의 액가는 하나, 아까는 어, 땅, 주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한 끝이 됨,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딱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 끝이 됐다는 말은 뭔가 보죠? 이 끝은 여기서 우리 주석서에서 대상으로 합니다. 자, 마음이, 그죠? 하나의 자, 대상의 됨이라는 건 뭡니까? 집중된 상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삼매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바로 삼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의 대상에 어떻게 좀 그걸 하면 되죠? 지속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일러서 삼매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모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면 다 삼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쓰리꾼이 쓰리꾼이 쓰리꾼 표준말입니까? 여기 소로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죠? 지갑이 소매치기가 표준말인 것 같다 그죠? 소매치기가 딱 그죠? 지갑을 딱 이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집중되죠. 그렇죠? 고도로 집중되는데 딱 이러면 그 지갑을 정말 그죠? 완전히 지갑 하나에 집중돼야 된다. 그때 그죠? 자기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해야 됩니다. 고도로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그 소매치기가 지갑에 고도로 집중되는 상태가 삼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 하나로 하나에 대해서 집중돼야 됩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에요. 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중국에서 다 선으로 옮긴 겁니다. 원으로 하면 부살랍니다. 그래서 주석세상 부살라 찌따사 애깍까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요 편집물에 다 있죠, 그죠? 중간, 삼쪽 중간에 보면 정품 해서, 그죠? 자,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 됩니다. 됐죠? 왜 유익한 마음이 들어간 줄 알겠죠? 경에서는 16경생의 찌따사 애깍까따로 처음에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마음과 몸부서들이
하나의 대상에 됐죠. 그래서 다 모으면은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요렇게 그죠? 최종적으로 딱 풀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적어놓으실 분들은 요렇게 한번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그것을 삼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죠. 그죠? 됐죠?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자, 집중되려면은, 마음이 집중되려면 집중되는 대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삼매품 우리가 공부하는 청정도는 삼매품에서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 이 대상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또 집중되는 그 대상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을 다 정리해서 뭔가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르러서 이걸 우리는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제라죠. 그죠? 명상 주제랍니다. 우리는 명상 주제로 오겠습니다. 까마타나라고 합니다. 까마는 우리가 업입니다. 업. 우리 작업, 일, 직장, 이런 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업이죠. 까르마 하면 업이잖아요. 까르마는 의도적 행위, 우리 그 중요한 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은 전부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는 왜냐면, 영어로 두잖아요. 그죠? 두 동사입니다. 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로 돼서 합니까? 직장에서 하죠? 그죠? 주부님들은 집에서 일하면 그게 직장이고, 그죠? 그래서, 바로, 그죠? 그, 업을 얘기하고, 작업, 일을 얘기합니다. 타는 장소입니다. 그게 뭡니까? 업을 짓는 장소, 일하는 장소, 직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수행자들한테 직장이 뭡니까? 집중하는 그 대상이 직장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거를, 확 풀어갖고 명상 주제로 오겠습니다. 일터 이 말인데 일터 까마타나는 일터 일터인데 이게 저 수행을 하는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이름 붙여갖고 명상 주제로 오겠습니다. 자, 그런 명상 주제를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4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보사 스님이 경장에서 설명할 때는 간혹 38가지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전부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래갖고, 우리 제 1권 있잖아요. 1권에 3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몇 가지 명상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26가지 공부했습니다. 아이, 하, 저기죠. 9개월 됐다고. 아, 막 그때는, 아, 동경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봐라 말 겁니까? 또, 말이 이상하게 됐다고요? 아, 속된 말하면, 저, 우리, 부장님들께서 그걸 몰라야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 다 떠들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면 내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떠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죠?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됐죠? 그 3장, 3장 4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10가지 까시나에 대해서 했고, 그죠? 그렇죠? 그 6장에서는 10가지 부정반, 그죠?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6장에서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7장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죠? 이제 지금, 올해 지금 하는 것은 나머지 14가지 명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삼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삼매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삼매는, 그죠? 우리가, 그죠? 삼학이 혹은 삼매는 혹은 정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죠? 그 대상에 집중되려면 그 대상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이 설하신 삼매의 대상을 부다보다 스님은 청정도론에서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삼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표상입니다. 물론, 40가지 명상 주제가 전부 표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죠. 적어도 38개 좀 되는 거죠. 대부분의 명상 주제는 표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는 이미 있다고, 그죠? 영어로 제일 쉽게 쓰면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됐죠? 이미지가 뭡니까? 단상, 영상, 그림,
거울 보면 나타나는 거 그게 이미지죠. 이미지라는 게 모르시는군요. 이미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여기 서울이다 봤던 나 촌이 아니군요. 저 지리산 북쪽 깡촌이 아니고 이런 서울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됐죠? 그죠? 아, 그 요란이 다 알아들으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수로 해서 저는 우리 삼매를 닦는 이럴 때 전문수로 해서 그냥 토상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거의 대부분이 대상 인식할 때는 전부 토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한번 누구 탁 보면, 뭐가 나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봐도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삼매 수용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미지가 생기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그죠? 지속적으로 딱 쳐다보고 눈 감아도 벌써 저는 대충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한번 보고, 그런 게 삼매 수용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삼매 수용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대상에 집중하는 건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대상이 그죠 한 수십 개 돼버리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고찰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삼매 수용의 핵심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처음에 뭡니까? 그 바로 처음부터 다른 표상은 안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소위 말해서 익힌 표상, 그죠? 준비단계의 표상, 이런 게 생기겠죠? 희미한, 그 준비단계의 표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죠?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그거는, 그죠? 익힌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눈을 감아도 뭡니까? 이게 확 밝아져서, 그죠? 천배, 만배 더 밝아져서, 어떤 결점도 없이, 그죠? 확 뚜렷하게 드러나면은, 그걸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 마음이 딴 데 가야 해서 가겠어요? 못 갑니다. 닮은 표상 만들려고 수행을 했는데 닮은 표상이 생기면 어떻게 마음이 딴 데 집중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에 마음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표상이, 그죠? 닮은 표상으로 예, 성화되면은, 그죠? 그때 우리는 마음은 뭡니까? 예, 근접 삼매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죠. 다른 표상이 확 떠오르는 마음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나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삼매 수행에서 생기는 나쁜 마음을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계라고 그랬습니다. 니와라납니다. 다섯 가지 장애, 구성법이겠죠. 그죠? 삼매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장애.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감각적 욕망이 뭔 건지 다 까먹고 살아요. 왜? 감각적 욕망이 최애가 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감각적 욕망. 뭐 설명 안 할게. 내가 또 설명 못 하겠다.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뭐 우선 그렇죠, 그죠?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 푹푹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적이, 분노, 적이, 저주, 막 이런 게 있다면요? 적임이나, 그렇죠? 감각 욕망이나 적이 이런 거는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게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태 헌침. 그렇죠? 삼매를 잘 방해하는 게 또 해태 헌침이죠? 앉아서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우죠? 침을 지지 흘리고 오죠? 참, 골차품이다, 그죠? 대체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또, 대체 원칙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한 30분만 안전하도 되겠습니까? 요거 빨리 일어나고, 그죠? 예,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일어나고 스마트폰 보고, 그죠? 뭐 봐야지, 게임 해야지, 뭐, 그죠? 온갖 거 붕 뜹니다, 그죠? 들뜸.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소심한 사람들은 뭡니까? 구애 많이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래도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했을까? 그죠? 지난 거 다 후회하는 사람 많죠? 그죠? 덜뜬 후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입니다. 됐죠? 한번 적어드릴까요? 자, 감각적,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죠. 욕망, 적이, 그죠? 해태, 원침, 그 다음에, 예, 덜뜸, 후회,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죠? 다른 표상이죠? 확 생기시면 되죠? 뚜렷한 다른 표상이 확 생기면은, 이 다섯 가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다른 표상이 생겼다는 그만큼 고도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동시에, 그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는까지는 우리가 근접삼매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삼매에 들게 되면은 이 장애가 없어지고, 또 다섯 가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제거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확립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확립된다 하면은, 다섯 가지가 확립된다. 나 심사, 이락, 정입니다. 이렇게, 일단 한자 쓸지도 모르는데, 뽑고 나올까, 이거. 심사, 기, 락, 정. 정은 삼매고요. 요 다섯 가지가 확립된다 합니다. 심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일으킨 생각, 산은 지속적고 잘, 희는 희열, 낙은 행복, 정은 집중. 됐죠? 요 다섯 가지가 확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 다섯 가지가 확립되면 이거를 잃어서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본 삼매는, 뭐가 본 삼매냐? 본 삼매의 내용은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또 다섯 가지 가운데 또 두 가지가 제거가 되고 혹은 사라집니다. 심사가 사라지고 이선은 희, 락, 정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희열까지 또 사라지고 락과 정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4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4선은 여기서 낙까지, 행복까지도 사라지고 정이 남습니다. 행복이 사라지면서 우리 그죠? 사가 정원으로 옮깁니다. 정원이 확립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삼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그죠? 그 나눈 것입니다. 그럼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다르게 나눴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겠죠? 그 내용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죠? 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사, 희락, 정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청경도론에서 그죠? 이 삼매의 길을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설명한 제가 우리 기도 제가 알고 우리 그 원장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삼매품 공부하면 되죠. 어떤 삼매입니까? 어떤 삼매냐면은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여기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 삼매의 대상을 우리 청정도로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가 뭐냐? 표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쓱 하면 사실 거의 전부 다 표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안다는 자체는 뭡니까? 벌써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표상이 확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분필을 안다는 것은 거기 표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표상이 생기면 머리 뭐 혼란스럽지 집중이 안 돼.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그래서 하나의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표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상이 최종적으로 성화된 상태를 잃어서 우리는 빠지바가 님이따라 그러고 다른 몸이 표상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다른 몸 표상을 정해진 그죠? 명상 주제,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해서 다른 몸 표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다른 몸 표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몸 표상이 일어나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해로운 것이 싹 제거가 됩니다. 당연하죠? 다른 몸 표상이 딱 떨어져서 거기 마음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해로운 심리 상태들이 싹 해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해로운 심리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장애에서 다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곱 가지죠, 그죠? 대표 원칙 들뜬 무인. 근데 대표 원칙 들뜬, 대표와 원칙 들뜬 거 보면 같은 성질입니다, 그죠? 요거는 까라는 성질, 요거는 들뜬 성질. 그죠? 후회하면은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잠이 안 오죠, 후회하면은. 그건 붕 뜨는 성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애가 제기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른 부상이 확 생겼다는 말은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그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삼매에 들어갑니다. 그 본삼매의 경지가 뭐냐? 본삼매는 다섯 가지, 그죠? 구성 요소가 확립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국말로 보면은, 선지라 합니다. 이때 지자는 가지 지자입니다.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하는 겁니다.
와, 다섯 가지 선입구성 요소가 뭘까? 예, 요겁니다. 한자가 참, 요, 외우고 정리한 데 좋습니다. 심사, 희락, 정. 요 다섯 가지가 딱 확립이 됩니다. 그것이 본산매 초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거는 전부 어느 정도 사유니까 경제가 좀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그죠? 그 성화가 되고 집중이 더 좀 깊어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언어적인 사유가 따라겠죠. 그게 따라하려면 그건 있으니까 말입니다. 초수보다 더 깊어졌으니까. 그럼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되냐면 희열은, 그죠? 그 강한, 그죠? 그 뭡니까? 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교수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언어적 사유가 따라하고 하면 더 이제 삼면 깊어지면 희열까지도 싹 따라하겠죠. 그죠? 그럼 잔잔한 행복이 나는 겁니다. 그걸 삼선의 경계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도 더 고도로 집중되면은 깔아앉겠죠. 그죠? 행복까지 깔아앉은 경계를 우리는 제4선이라 합니다. 행복이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가 정해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평온이 확립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정의구는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그죠? 우리 프린트물, 그죠? 사쪽에 보면은, 그 초선, 이선, 삼선은 정연구 되어있습니다. 이 정연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정연구의 핵심 키워드가 심사해략증입니다. 그죠? 요것이 하나씩 사라져서, 맨 마지막 꽃백과 사티 빠르게 떨어지죠? 평온의 기행한 마음챙김의 확립. 요것이 제4선의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 3대 수행의 그죠? 그거는 다, 뭐, 설명이 된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